안녕하십니까. 한수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찍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학창 시절에 주어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신빙성이 가지 않아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사가 되고 문제를 제작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제작하고 어떻게 지켜야 될 사안들을 이렇게 유의사항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서, 교사가 된지 10년이 되었지만은, 이제야 유튜브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우선은 이 주작이 아니고요. 이거는 엄밀히 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및 평가 유의사항 연수 자료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썰라썰라 적혀 있는데 이것들 다 생략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보여요?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 바로 요 부분인데 크게 좀 줌시켜 볼까? 줌시켜 볼게요. 줌. 요렇게 해서. 자, 왼쪽에 요 부분. 네, 그렇게 크게 줌은 안 시켰는데, 글이 잘릴까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각 정답지는, 여기 적혀 있죠? 문항수 나누기 5. 풀마 2라는 오차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답이 연속적으로 4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사실 이두 번째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요첫 번째, 이게 빨간색이 크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 선생님 학창 시절보다 요즘에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객관식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서, 크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객관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한 15문제 내외가 객관식 문제로 나올 거예요. 15문제. 15문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오지선 다형이잖아요. 오지선 다형. 그러면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4번, 그 다음 5번 이렇게 1, 2, 3, 4, 5가 있는데 자, 15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15 나누기 여기 5개니까 5로 나누면 3. 그래서 1번이 3개가 나올 거고, 2번이 3개가 나올 거고, 3번이 3개가 나올 거고, 4번이 3개가 나올 거고, 5번이 3개가 나올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문항수가 15개면 나누기 5한 거. 즉, 3개씩 정답의 개수가 나오게 한다. 풀마 2라는 거는 무시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선생님은, 나는 다 똑같이 내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 2개하고 얘 4문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틀릴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거의 맞춰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15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10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10문제라면? 만약에 객관식이 10문제다. 10문제면은 각 문항별로 몇 개씩 정답이 되어야 될까? 바로 2개씩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2개씩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찍어야 될지 대충 답이 나올 거예요. 아직 인지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학교 이제 행정 업무나 이제 업무들 이제 시험 문제들을 이제 출제를 하고 문제들을 정답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아, 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그다음에 내용 영역, 성취 기준, 난이도, 배점 그런 것들을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체크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은, 지금 이거 프로그램 켜 있는 상태에서 저 나이스를 못 만져서 잠깐 껐다 다시 체크하고 왔는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해서, 1번이 지금 여기 밑에 적혀 있죠? 몇 개? 3개, 2번 3개, 3번 3개, 4번 3개, 5번 3개,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3개, 2번 3개, 3번 3개, 그 다음에 4번 3개, 5번 3개, 그렇게 된다는 건데, 자, 만약에 실전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권 학생이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이 보통 문제를 풀면은 한두 문제 빼고 거의 다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두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 합시다.
두 문제, 얘랑 얘를 못 풀었어. 그래서 얘가 지금 몇 번인지 몰라. 그래서 몇 번으로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1번이 지금 개수를 세다 보니까, 이거는 시험을 선생님이 치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거 먼저 다 풀어라고. 객관식 쉬운 거, 주관식 쉬운 거. 그 다음에, 뭐, 물론 처음부터 쭉다 푸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풀다가 객관식 어려운 문제에서 막히면은 주관식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파다가 객관식 문제는 찍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찍냐? 다음과 같이 OMR 카드를 제출하기 5분에서 10분 전에 빨리 카운팅을 해요. 1번이 아, 3개가 나왔구나. 2번이 3개가 나왔고 3번이 3개가 나왔고 4번이 1개, 2개 나왔고 5번이 2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4번, 5번이 하나씩 비어 있는데 이제 찍어야 되는데 몇 번을 찍어야 됩니까? 네, 4번을 찍든지 5번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19번 정답, 그 다음에 20번 정답이 있는데 19번에 4번 찍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5번을 찍는. 그러면은 둘다 맞추게 되겠죠. 요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찍고요. 그 다음에 4번을 찍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4, 그 다음에 5, 5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4번, 5번을 찍었다. 그러면은 두개다 맞추게 되니까 두 개를 다 맞추게 됩니다. 못 풀었던 두 문제를. 그리고 5, 4를 찍으면은 네, 0개가 되죠. 갓댐. 그 다음에 4, 4를 찍으면은 한 개는 맞추는 거죠. 예, 19번, 14번을 맞추는 거죠. 5를 찍으면 15번을 맞추죠. 열어보려면은,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겁니까? 1번? 1번을 택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다가 2번의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도박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왜냐면은, 로또 같은 것이잖아요. 안전하게 보험으로 가야 되죠. 바로, 요, 세 번째나 네 번째, 즉, 덜 나온 번호가 카운팅이 지금 덜 되어 있잖아요. 이 카운팅이 덜된 것들의 번호를 올인하세요. 4번으로 올인하든지 5번으로 올인하든지 그러면 100%잖아요. 한개 맞추는 게요. 이게 더 낫죠. 그래서 원래는 18문제를 풀었고 두 문제를 찍는데 두 문제를 찍는데 한 문제를 더 맞췄어. 그러면 무조건 19개를 맞추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한 문제 더 맞추게 된다는 게 두개 중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춘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높은 확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를 해본 다음에 이렇게 찍는 게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자, 요번에 중위권 학생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위권이니까 한두 문제를 지금 못 풀었는 상황인데, 자, 중위권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더 많이 못 풀게 되겠죠. 뭐, 한, 15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를 풀었어요. 10문제. 뭐 요렇게 10문제 풀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약간 좀 요렇게 나오게끔 어떻게 얘가 3개, 그다음 2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풀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풀었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찍을 겁니까? 이제 보이죠? 몇 번에 올인해야 돼요? 네. 4번에 올인하면 되죠. 그럼 적어도 몇 개를 맞춘다? 두 개를 더 맞춘다. 그래서 원래는 10개를 풀었는데 이제 5개를 찍었는데 5개 중에서 두 개를 더 맞추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찍어야 가장 안전하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찍는 것을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자, 5개를 풀었어요. 10문제 중에서 5개. 10문제 중에서 5개를 풀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까? 이건 좀 극단적인가? 요렇게 하자, 그냥. 요렇게 하자. 요렇게 5문제를 풀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이제 몇 번을 찍으면 됩니까? 네, 여기다가 올인하면 되겠죠. 나머지 번호를 싹다 3번에 찍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5개 맞추게 될 것을 몇 개를 더 맞춘다? 3개를 더 맞춰서, 8개를 맞추게 되는, 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3분대를 졸업하고, 네, 공립시험도 보고, 사립시험도 보러 다니고, 막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 보통 학교 시험을 치러 가면 한 이제 20여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 20여 문제 중에 선생님이 보통 18개에서 19개 정도를 풀어요. 네, 막 100점 방지용으로 억수로 어렵게 낸 문제들. 네, 선생님 과감하게 버려요. 그리고 주관식에 다 올인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찍어요. 찍으면은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남는 번호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9은 맞춰요. 그래서 거의 항상 객관식 만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비추사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건데, 선생님처럼 찍으면은 여러분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했을 적에 여학생이 그랬어요. 선생님 말처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 절대적이진 않아. 가끔씩 예외도 있어. 하지만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믿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